가요 베스트 5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접법에 의한 설문조사 70%, 라디오 TV 방송 횟수를 합계한 방송 기여도 30%로 베스트 50의 순위가 결정되면 그중 상위 3곡을 후보곡으로 놓고 사전 점수 없이 생방송 현장에서 실시하는 최우정 투표에 의해서 1위가 결정됩니다. 생방송과 동시에 시작되는 1위 결정 투표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된 전화번호를 발신되는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ARS 집계와 PC통신 천리안 매직홀에 설치된 인기가요 베스트 50 투표함을 이용한 PC통신 투표 집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베스트가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에 상주하는 베스트 50 지역통신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시청자 현장 투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투표함은 대한익스프레스의 특성 시스템을 이용 생방송 현장으로 모아져 개표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ARS 집계, PC통신 천리안 매지컬 집계, 그리고 시청자 직접 투표의 세 단계를 거쳐 가장 공정하게 탄생되는 이번 주 최고의 인기가요. 과연 어떤 곡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MBC 인기가요 베스트 50 첫 번째 1위 후보곡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육각 씨의 흥수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베스트 50의 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베스트 50의 정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네요.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청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아주대학교 수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든든합니다. 근데 정찬씨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첫 생방송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긴장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첫 생방송이라요. 실수를 네. 좀 했는데 앞으로 하루하루 좀 더 나은 모습 이본 씨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네 인기가 베스트 50은요, 정말 공정한 방법으로, 좀 전에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요, 정말 공정한 방법으로 1위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1위 후보곡들을 정찬 씨께서 소개를 다시 한번 쫙 해주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들으셨죠? 네. 육각수의 행보와 기가 막혀와 1위 후보곡에 네. 새롭게 진입했고요. 네. 그 다음 REF의 상심,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이렇게 세 팀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어떤 분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서요, 인기가요 베스트 50, 10위부터 4위까지인가요? 상위권의 수위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알아봐야죠. 정찬 씨께서 심차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기가요 베스트 50, 10위부터 4위까지 보시죠. 보시죠. 네, 10위 노용심 씨의 그리움만 쌓인 애입니다. 요즘 그리움처럼 낙엽이 쌓이고 있죠. 네, 9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진우 씨 애인 만들기 성공하셨나봐요. 12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기가 베스트 50, 8위는 증명의 사나이 이동환 씨의 천일 동안입니다. 네, 아름다운 노래죠. 한동준 씨의 사랑의 서약이 이번 주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를 지니고 계시죠. 네, 6위는 박미호 씨의 옐로우 카드 2부의 경고가 차지했습니다. 네, 5위는 터보입니다. 김종국 씨가 수원팬이라고 하죠. 그 좋은 결과 나오셔서요, 나음적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1위 후보였는데요, 한 계단 뒤치셨네요. 박진영 씨의 청혼과 4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위부터 4위까지 순위를 한번 쫙 알아봤는데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요, 가을이 가을이니만큼 발라드 한 곡들이 세 곡이나 올라왔어요.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을 모셔봤어요? 네, 제가 또 마술쟁이 아닙니까? 네, 나와주세요, 정말로 그럼. 마술쟁이에요. 나오세요 하면은 가수분들이 착착착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도 외쳐봐주세요. 그럼. 네, 9위 성진우 씨의 애인 만들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네, 터질 듯한 브레이크 댄스 터보 이번 주 5위 나월의 첫 꿈. 육각수의 홍보가 기가 막혀 1위를 차지했어요. 아무래도 신토불이기 때문에 아주머니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현장 투표는요 전국 지역 통신원에 의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근데요 신토불이와 네. 아주머니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글쎄요 이 비례가 있나 봐요. 반비례든 비례든 비례가 있나 봐요. 네, 저 지난주에는 REF가 네. 1위를 했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이번 주에도 1위 후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안 계세요. 네, 일본에 계시죠. 이집 작업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지금 인기가요 베스트 50에 참여하지 네. 못하는 대신 따끈따끈한 인사말을 보내왔습니다. 어, 그래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러면은요. REF의 따끈따끈한 인사말과 또 1위 후보곡이잖아요. 네. REF의 상심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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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REF입니다. 인기가요 베스트 50에 지난주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지난주에 못 나간 점 물론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몹시 아쉽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물론 여러분들을 못 뵀지만요. 저희들이 이렇게나마 여러분께 저희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격려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RF의 새로운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RF! 아르 베스트 오신 베스트 오신 파이팅! 가요계 문을 두드리는 분입니다. 케이블 TV, KMTV, 뮤직스타 선발대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이죠. 하준 씨입니다. 함께 하시네요, 썰렁하게. 네, 근데 제가 이 노래 나가는 동안 느낀 점인데요. 이 외자 가지신 남자분들 참 미남이시네요, 정찬 씨. 네, 그렇습니다, 이보 씨. 네, 1위 후보곡이 3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요, RF의 상심, 인산말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봤고요. 그 다음에 육각수의 후보가 기가 막혀도 봤잖아요. 그럼 이쯤에서 중간 직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매직센터 이메리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직센터의 저메리가 아닌 이메리입니다. 지금 이 매직센터에서는요, 보시다시피 전국 15개 시도에서 실시된 전국투표에 대한 개표가 신설대학교 방송국원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인 ARS와 PC통신 천연 매직골 집계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RS대에서 잠시 설명해드리죠. 무작위로 뽑은 전화번호를 전화를 거니까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셔서 원하시는 가수의 번호를 팍팍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중간 집계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ARS에서는 네, 육각수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PC통신 매직골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직골 집계에서는 네, 서태지 아이들 월등히 1위를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전국투표 집계에서는 네, RF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중간 집계에서는 짜자잔, 서태지 아이들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결과는 여러분 손끝에 달려있으니까 팍팍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매직센터의 이메리였습니다. 이번 시 정찬씨 나와주세요. 네, 이메리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요 30위부터 11위까지 중위권의 순위를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소개를 알아봐야죠. 해주시죠. 인기가요 베스트 50 30위부터 11위까지 보시죠. 보시죠. 떠나려는
옛 생각이 나게 하는 아주 클래식한 노래죠. 유년 시절의 기행을 차지했습니다. 네, 29위는 어떤 곡일까요? 네, 지니의 뭐야 이건이 차지했습니다. 네, 28위는 이소라 씨의 난 행복해. 네, 아주 비대한 결 같은 그런 목소리죠. 네, 27위입니다. 3인조 그룹의 세인트루키의 혼자만의 사랑이 차지했습니다. 네, 26위를 알아볼까요? 네. 김용배 씨의 남자답게 사는 법. 네, 25위입니다. 엄마들의 예감, 월드가 차지했습니다. 네, 24위는 DJ덕의 머피의 법칙 차지했습니다. 네, 23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발라드 곡입니다. 너 부르는 친구를 위해가 차지했네요. 22위는 아리아트의 이별 음식. 네, 21위입니다. 한혜진 씨의 가수의 추억이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 아이들의 노래가 또 한 곡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수 20위입니다. 네, 이장우 씨 훈련소로 가는 길이 19위고요. 네, 18위는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네, 17위입니다.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네,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지 마. 네. 함정소의 플라스틱 신드롬, 이번 주 16위입니다. 네, 15위는 어떤 곡일까요? 이런 여자가 되면 안 되겠죠? 토치의 바람난 여자입니다. 네, 14위는 베이시스의 내가 날 버린 이유. 뱅크 가질 수 없는 너. 네, 11위는요 내 사랑 못난이 윤종신 씨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기가요 베스트 50 꿋꿋하게 트로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곡입니다. 13위 곡 편승엽 씨의 찬찬찬. 수고하셨습니다. 아, 편승엽 씨의 노래를 잘 들어봤는데요. 근데 저희가 여기 왜 나와 있죠 지금?
없어요. 너무 흥량이 없다 보니까 잘 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트로트 참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 리듬이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따라 하실 거예요. 네. 근데 편승엽 씨, 여러분들 잘 봤어요. 편승엽 씨의 찬찬찬이 나가는 동안에요. 계속해서 중간집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위부터 31위까지 순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알아봐야죠. 인기가요 베스트 50, 50위부터 31위 보시죠. 보시죠. 네, 50인 일기예보의 떠나려는 그대를 보고요. 난 그렇게 살지 마, 박민경 씨의 48위. 46위는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김국환 씨고요. 44위는 윤정 씨의 널 사랑해. 42위 진입했습니다. 흔들리지 마, 강수지 씨. 42위 그대도 나 같음을 화이트. 네, 38위입니다. 신효범 씨 니마가 차지했습니다. 35위는 모자이크의 왕자와 병사들이고요. 네, 컬트의 너를 품 안에 안으면도 올라와 있습니다. 더 붐의 예상밖의 얘기, 또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가 31위네요.
서태지와 네. 아이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육각수 여러분들도 나와주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육각수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모든 집계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서태지 씨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지금요? 떨려요. 네, 떨리십니다. 육각수, 네. 육각수 여러분들 처음 1위 후보에 올라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이거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1위 후보에 올라갔고 되게 좋습니다, 기분이. 네,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인기 가요 베스트 50 과연 어떤 분이 1위를 차지할지 매직센터의 이마리 씨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리 씨, 나와주세요. 네, 매직센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자, 그럼 최종 집계 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ARS 집계입니다. 육각수 1233표, 알리에프 965표, 서태지 와이든 1072표입니다. 매치코 집계는요, 육각수 2414표, 알리에프 5018표, 그리고 서태지 와이든 24,050표입니다. 그리고 전국 득표 집계는요, 육각수 751표, 알리에프 1111표, 서태지 와이든 935표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 모든 것 합산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짜자잔! 육각수는요, 과연 몇 표일까요? 4,398표고요. 알리에프 7,094표. 서태지와 아이들 짜자잔 26,057표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1위. 서태지와 아이들의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주 만에 1위를 차지하셨는데요. 네. 지금 심정이 어떨지 몹시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고요. 변함없이 저 이렇게 살아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혼담을 받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네. 아, 기분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을 앵콜로 청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네, 다음 주에는요, 네. 충주 시민체육관에서 네. 같은 시간대에 만나뵙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돼요. 다 같이!